예, 셀토스 시승에 끝나고 돌아가고요. 운전여행 채널에는 아마 이 GV70으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GV70 저 팔기로 결정했어요. 저 이번 주에 헤이딜러 제로로, 그러니까 작년에 산타페 CM으로 이거 팔았죠. 헤이딜러 팔았잖아요.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? 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이제 목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차를 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당장 생각나는 게, 또는 가장 지금 핫한 게 토레스인데, 저기서 토레스 전화해봤거든요. 쌍용에. 뭐 혹시나 하고, 안 될 건 아는데 혹시나 하고 전화해보니까, 혹시 뭐 저 차 빨리 받을 수 있나요? 그러면 아유, 그거는 뭐 택도 없다. 저 쌍용 홍보팀 부장님이 그러는데, 그거는 저기 사장님 백으로도 안 된다. 그래서 그냥 포기했고요. 물론 저는 당연히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, 그래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. 취소 물량. 이 차도 취소 물량으로 샀듯이, 뭐, 토레스도 취소 물량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,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, 쌍용 홍보팀 부장님이 그 영업팀에 전화해보고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줬는데, 아, 현대 같은 경우에는, 저, 그러니까 제가 이 차 살 때 전산에 올라오면 그거 이제 먼저 집는 게 임자였잖아요. 골라서. 근데 쌍용은 추노 물량이 뜨면은 그거 그 다음 순번 비슷한 그 사양에 오너한테 간대요. 그래서 뭐 그럴 수가 없다가던데요. 빨리 받는 게. 그래서 쌍용 토레스는 이제 포기하는 걸로. 그거 지금 주문이 이거 4만 대인데 그거 제가 그거 지금 하면은 뭐 언제 받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거 살 것 같았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. 그래서 뭐 토레스는 힘들 것 같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6인데, 아이오닉6, 아, 참고로 저 어저께 아이오닉6 동네에 있는 대리점 가서 그냥 가계약하고 왔습니다. 그 아직 28일인가? 그때부터 사전 계약이잖아요. 아직 받고 있진 않는데, 가계약하고 왔고요. 가계약 한 김에 신형 그랜저까지 같이 해버렸어요. 그냥 간 김에. 어차피 그거, 저 10만원 밖에 안 되니까. 다 돌려봤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해버리고 왔고요. J2 아반떼를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. 구원현식 아반떼. 어후, 안 돼요. 아무리 제가 제 차를 잘 운전을 안 해도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죽어요. 그렇게 옛날 차는 충돌 안전성이 떨어져 갖고요. 사고 나면 죽습니다. 그거는 그냥 저 헬스장 갈 때나 타는 거지, 그냥 타고 다닐 차는 아니고요. 그래서 뭐 차가, 그러니까 어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오닉 6,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전기차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셔야지,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이오닉 6보다 신형 그랜저가 더 빨리 인도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. 왜냐면 이게 보조금 100%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지금 뭐 그냥 없어도 못 팔아요. 브랜드 막론하고.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생산 공정도 좀 더 오래 걸리고,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랜저도 캐파가 크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그랜저가 이제 발표되려면 멀었지만 그 연말이거든요. 그랜저를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있다. 제 예상에도 좀 지나다가 저 아이오닉6 취소하고 그랜저를 내년 1월쯤 받지 않을까. 그래서 그냥 뭐 일단은 장기 렌터카 하나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현대 셀렉션, 뭐 기아 그거, 뭐 그걸로 잠깐 몇 달 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때 또 마침 어저께 SK 렌터카에서 그 광고 PPL 제의가 왔거든요. 그래서 오, 잘 됐다. 하는 김에 겸사겸사 거기서 차를 뽑으면 되겠다. SK 렌터카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이제 딱 그 뽑을 만한 차는 장기 렌터카 토레스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저 전화 갖고 그 물어봤는데, 자기도 대행사니까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확인해 보고 알렸는데, 토레스는 이게 저 신차라서 저 무조건 2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전 아까 혹시 1년만 안 되냐 물어봤는데, 무조건 2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1년 남기고 이제 해약을 하면은, 제가 뭐 2년이 뭐가 필요했어요. 저기 1년만 하면 되지. 이 차도 딱 1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컨텐츠의 가치가 없으니까 처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, 토레스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위약금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그거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진행을 하든가 이제 뭐 그러려고요. 어저께 그 집 앞에 있는 대리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, 아이오닉6 보통 요즘에 이제 뭐 사전 계약 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많이 걸어온대요.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차 사전 계약 전에 한 5일 전에 이거 가계약 걸어놨으니까,
요즘에 그렇게 많이, 특히 이제 요즘에 더 차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멀티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, 저만 해도 어저께 그랜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, 지금 아이오닉 6 이제 가계약 또 조금 뭐 이렇게 살짝 늦은 감이 있으시긴 한데, 뭐 그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럼 뭐 6개월 남았잖아요 그랜저. 그랜저도 걸어놓지 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막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아이오닉 6랑 그랜저는 저 아이오닉 5와 구형 그랜저 이걸로 이렇게 일단 걸어만 놓고요. 이제 좀 지나서 분류 작업하면은 그거 이제, 아 어저께 전화해 보니까 저는 제가 약간 잠깐 착각한 게,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전산상에 예를 들어서 카마스터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 순번이 뭐 정해지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, 어제 이분이 설명하시기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가계약금 있잖아요 10만원 그거 그냥 거는 순서라고 하던데요. 그래가지고 그럼 뭐 카마스터나 뭐 지점이든 대리점이든 그거에 따른 뭐 차이는 뭐 거의 뭐 없는 게 아닌가. 그냥 소위 말해서 이건 뭐 복불복도 아니고 그냥 먼저 걸어놓은 사람이 장땡이네요. 10만원씩. 야 세상에, 신차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. 근데 제가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, 제가 이 차를 취소 물량으로 샀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그 카마스터가 전산에 뜬 거 취소 물량 막 서너 개 보여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기다리지만 또 뭐 이것처럼 취소 물량으로 뭐 사면 되지. 순번은 되게 길겠지만 그냥 대충 맞춰서 비슷한 걸로 했는데, 어저께 저 설명 듣고 보니까 요즘엔 그런 거 없대요.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뭐 간혹 가다 뜨긴 뜨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, 취소 물량은 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뭐 이게 취소 물량도 이게 저 이제 지금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져서, 그러니까 제가 막 장기 렌트카 그거 비싸잖아요.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. 아 제가 그래서 원래 이거 차를 올해 1월 초에,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팔면은 당장 나올 신차가 없잖아요. 차를 언제 받을 줄 알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미적미적 안 팔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지금 헤이딜러 제로로 팔면은 뭐 겸사겸사 지금 뭐 중고차 값 좋고 헤이딜러 광고비도 받고 겸사겸사 해서 그냥 파는 건데, 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컨텐츠 빨도 없고,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리어 디퍼런셜 교차하고 나니까 그 호로롱 소리 있잖아요. 그 호로롱 소리 사라졌어요. 호로롱 소리는 사라졌는데 뭔가 그 엔진 소리가 좀 커졌어요. 엔진 소리가, 호로롱 소리가 없는 대신에 음색이 약간 좀 그 더 와일드해지면서 볼륨 자체가 약간 좀 커진 느낌. 뭐 어쨌든 등등해서 이 차면 이제 팔고 다른 차로 갈아타야죠. 어제 카마스터가 이제 이 차를 사셨던 작년 1월만 해도 그렇게 전산상에 취소 물량이 뭐 자주 떴대요.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맞춰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이긴 했는데, 지금은 그걸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아 큰일 났네 싶었어요 어저께. 나 이제 못하고 다니지 차. 그렇다고 뭐 차가 빨리 나온다고 스팅어 뭐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. G70 슈팅 브레이크 아 이런 건 안 되죠. 차가 빨리 나오면 장땡이 아니죠. 이게 뭐 등등 컨텐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이제 적당한 차가 있는데, 뭐 G70 슈팅 브레이크 뭐 스팅어 이런 거 뭐 빨리 나와도 뭐 소용이 없어요. 그렇다고 뭐 오늘 탄 뭐 셀토스를 살 수 있나요?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셀토스 시승에 다녀왔습니다. 지금 퇴근 운전입니다. 그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지금 뭐 셀토스가 뭐가 중요한가요? 지금 제가 타고 다닐 차가 없는데 지금 셀토스는요 뭐 이렇게 비싸진 만큼 저 사양 많이 들어갔습니다. 사양 여러 가지로 사양 많이 들어가서, 근데 기아는 지금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, 지금 셀토스가 기아 SUV 라인업에서 막내잖아요. 근데 막내에는 막 어라운드 뷰 HUD 있는데 그 위급엔 또 없는 것도 있고, 스포티지 카니발 이런 거에는 HUD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좀 뒤죽박죽이 아닌가. 잘 팔릴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변속기가 이제 8단이 들어갔잖아요.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건데, 실제로 타보면은 기존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컴포트해져 갖고, 저 아까 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성격이 바뀌다니, 부분 변경인데. 왜냐면은 기존에 그 177마력짜리는 1.6 DCT 이런 거 하체가 되게 단단했거든요.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좀 빨리 달리는 것 같은
진짜 완전히 좀 진짜 엔트리 SUV답게 젊은 감각 막 이랬는데 이 차는 그냥 되게 컴포트합니다. 어쩐지 시트가 컴포트하더라고요. 타기 전에 보니까.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요 바뀐 차가 훨씬 더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순히 이제 변속기 밖에서 뭐 거기서 오는 이제 뭐 덜 울렁거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체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져갖고 그냥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기존에는 제가 그때 아 이게 좀 너무 좀 약간 좀 단단한데 그 출력만큼이나 하체도 약간 좀 투머치하게 단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이제 부드러워져서 기존보다는 그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심지어는 이게 좀 컴포트해지다 보니까 출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기존과 비슷하거나 뭐 그래요. 그래서 좀 끝까지 밟아야지 늘어난 출력이 좀 실감이 되죠. 아 그리고 차가 조용해졌습니다. 뭐 되게 많이 조용해진 건 아닌데 기존에 비하면은 다른 것보다 그 저 하체 소음 있죠. 하체 소음 타이어 소음이 가장 많이 줄은 것 같아요. 기존에는 그때도 시승이었죠. 그때는 저기 전혀 다른 그 지역에서 시승을 해갖고 정확히 판단도 안 되고 또 3년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저 이번에는 이제 억지로 제가 하는 이제 코스에서 했거든요. 근데 아 이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번에 셀토스는 완전히 좀 컴포트하게 그렇게 방향을 잡았구나 싶습니다. 아까 물어보니까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DCT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. 북미에서도 셀토스가 팔긴 팔거든요. 기아 USA 홈페이지 보면 셀토스 있어요. 근데 미국이 원래 전통적으로 토크 컨버터 시장이어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뭐 제한 뭐 등등 오고 국내에서도 고객들한테 약간 또 불만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8단 자동으로 바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셀토스가 기아 SUV 라인을 막는데 뭐 이렇게 편의장비나 이렇게 공간 같은 거 보면은 막 예, 여기저기 이렇게 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윗급인 니로 보면은 니로보다 얘가 트렁크가 더 크고 헤드룸도 조금 더 넓고 반면에 레그룸은 또 작고 딱 그만큼 니로는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얘는 한 개 반 정도 들어가고 근데 또 윗급에도 잘 없는 어라운드 뷰 있고 H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기존에도 이게 스테디셀러라서 꾸준하게 좀 잘 팔리는 차였는데 뭐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잘 팔리지 않을까. 근데 같은 이제 풀옵션 가격으로 하면은 근데 또 고민되죠. 얘가 풀옵션으로 한 3,100인가 뭐 이 정도가 되는데 토레스도 그 정도 되잖아요. 근데 토레스가 차가 훨씬 크고 뭐 결정적으로 토레스가 훨씬 저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토레스 시승기 때 토레스의 가성비가 되게 좋다. 깡통이 2,700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제가 약간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. 뭐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 가성비가 더 좋은 게 투싼이더라고. 투싼 토레스 2,700에서 시작하는데 깡통이 투싼 가솔린은 2,550인가에서 시작하더라고요. 150만이 더 싸요. 아니 투싼이 그렇게 싸다니 깡통이. 그래서 가성비로 보면 투싼이 더 낫지 않나. 그렇게 따지면 이코노스가 진짜 비싸구나. 3,100에서 시작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차 팔기로 했고 뭐 계약서까지 썼어요. 도장도 찍고.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촬영을 하고요. 이제 짐 다 빼고 짐을 어디 집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뭐 짐이 되게 많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 아반떼에다가 이제 임시로 옮겨놓고요. 까먹지 말아야지. 하이패스 카드. 이거 아직도 얼마 있지? 잔액이 12만 5백 원입니다. 아직도 12만 원 있네요. 이거 30만 작년 1월인가 30만 원 충전해갖고. 그래서 이거 챙겨놓고요. 짐 싹 다 빼서 저 아반떼 옮겨놓고 뭐 그러려고요. 어쨌든 셀토스는 이륜이 토션빔이잖아요. 근데 토션빔 치고는 그 정도면 1열에서 승차감이 꽤 괜찮다. 안정성도 그렇고. 다만 네, 다른 토션빔들처럼 SM6도 그게 노면이 좋으면은 그냥 뭐 그럭저럭인데 그 노면이 안 좋아지거나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또는 도로의 그 좌우 편차가 그 노면에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
뭐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툭 떨어지는데, 셀토스도 그렇습니다. 좌우 노면에 그 고르지 않거나 그럴 때는, 토션빔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. 오늘 셀토스 시승할 때는 사촌동생이 뒤에 탔는데, 뭐 그냥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. 걔야 뭐 웬만하면 다 무난하다고 하는 애니까. 근데 어저께 승차감이 워낙 좋은 차를 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으로 탔던 차와 이게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. 뭐 전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어저께 제가 그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을 탔잖아요. 그 차가 승차감이 무지하게 좋습니다. 끝나게 좋아요. 그 차 타다가 생소하니까. 아, 그리고 셀토스가 그 무난한데 저 오늘 아침 오후로 차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. 보세요, 지금 차 되게 많이 밀죠.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한 반포까지 1시간 반 걸렸는데, 아, 확실히 이게 오래 운전하면, 또는 특히 이제 정책길에서 좀 오래 운전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급 차이가 납니다. 저 오래 운전하니까 뭐라 그러죠? 저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시트가 막 되게 좋은 폼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체길에서 좀 오래 운전하면은 엉덩이가 좀 아파요. 다른 차와 비교해서.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픈 게 좀 일찍 찾아오죠. 그나저나 오늘이 화요일이고 이거 경매 올리면 최대 72시간 한 3일 걸리니까 아마 빠르면 금요일 정도에 차를 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전에 기름 좀 써야 되겠네요. 기름이 아직 4분의 1 이상 거의 반 남아서 아깝잖아요. 한번 써야 되겠네요 이거. 예,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려고요. 여기가 한강도 보이고 낮에 한적하고 괜찮아요. 여기서 이제 헤이딜러 촬영해야죠. 우와 더워. 여기서 저 헤이딜러 촬영하고 갑니다. 어우 더워. 제가 왜 덥냐면은 또 이런 거 촬영할 때는 조용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봄, 가을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저 내미가 너무 울어서. 그리고 이게 가솔린 엔진이어서 이게 방음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거 어디로 나가? 이쪽인가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어컨 송풍 소리가 있으니까 이거 다 끄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우 너무 덥네요 진짜. 그래서 헤일러 제로를 이용을 해보니까 이게 평가사가 와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 프로세서는 오히려 저 작년에 했던 그냥 일반 헤이딜러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더 좀 더 간단하네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금방이에요. 이제 내일 평가사가 오면은, 평가사가 내일 2시에 온다고 합니다.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요. 뜨거. 아시죠? 여름에 통풍 없으면은, 시트가 뜨거운 거. 통풍을 틀어야, 시원한 게 아니라, 안 뜨겁구나. 뭐 이 정도죠. 어쨌든, 저 내일 오전에, 일하기 싫었는데 오후라고 해서 참 다행이네요. 그리고 SK 렌트카는 또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제 통화를 좀 여러 번 했는데 역시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조율이 잘 안 돼요. 그 일단 저는 1년만 원하는데 그 1년 남기고 하면은 이제 위약금 있을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SK 렌터카 광고를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게 결정을 할 건데, 물어보니까 토레스가 한 달에 월 85만 원이래요. 그러면 남은 잔여 기간 월 곱하기 85만 원 그러면 1년이면 그게 한 1024만 원인데 거기 남은 금액의 35% 그러면은 뭐 한 370만 원 1년 남기고 저 해제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되는 거죠. 웬만하면은 그냥 하려고 했는데 SK 렌터카가 뭔가 그 저랑 이니셜도 같아서 이름이 상기 렌터카. 제 영어 이니셜이랑 같잖아요. 이제 오늘 헤이딜러 제로 평가사가 오는데 좀 이따 만나기로 했거든요. 2시 지금 12시 22분. 그래서 차에 있는 짐 저 아반떼로 다 옮겼습니다. 아 이거 생각보다 땀 나는데요. 여기 제 차 이거 차키 여기 차에 넣어놨고 한동안 차 문을 못 열었는데 이번에 뭐 할 수 없이 열었네요. 근데 저게 차가 또 오래되니까 저거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. 문 따기 되게 쉽잖아요. 근데 저거 은근 오래 걸려요. 한 10분 걸렸는데 보통은 저거 뭐 그냥 쓱 두 번 하면 따지잖아요. 근데 한 10분 걸렸어요. 10분 안 따져갖고 막 전화도 하던데 이거 구원현 씨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따요?
막 자루도 하고 막 그 꼬챙이로도 하고 어쨌든 옮겼습니다. 요즘은 저렇게 긴급출동 부르면은 물티슈도 주고 물도 주고 서비스 좋네요 진짜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. 그래서 이 차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세차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세차 카드가 없네요. 아이고 세차 카드 어딨지? 아, 그 제가 분명히 이 차 아니면 아반떼 있을 건데 저 지금 아반떼도 지금 탈탈 털어봤거든요. 아반떼도 없어요. 이 차에도 없고 어디 갔지? 그래서 지금 집에 갔다가 집에 한번 털어보고 없으면 세차 카드 또 만들어야 되겠네. 아 귀찮아. 어저께 헤이딜러 제로에 올리니까 이제 막 문자가 오는데 이렇게 트렁크 짐 같은 거 미리 뭐 정리를 해놓으면은 뭐 약간 좀 더 뭐 가산점이 있다?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털었습니다. 오기 전에. 예, 세차 카드가 집에 있네요. 저 카메라 그 충전 막 되게 어지럽잖아요. 그 사이에 껴있네요. 이야, 이 정도면 또 큰일 날 뻔했네. 여기도 한 2만원 들어있는데 아깝잖아요. 하이패스 카드 제가 챙겼죠? 챙겼고. 하, 그나저나 진짜 이거 아반떼 타고 다녀야 되나? 제가 어저께 올리고서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그냥 큰일 났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랜저도 가계약이 이미 되게 많아갖고 야 이게 과연 차를 살 수는 있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강력하게 드네요. 새 차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? 진짜 지금 와서 보면은 작년에 1월에 이거 제가 취소 물량으로 샀잖아요. 와 그때는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기다리는 거였어요. 제가 그 두세 달을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두세 달 지나면 이게 컨텐츠 발이 끝나기 때문에 신차가 끝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. 그때 뭐 3월, 4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 세네 달을 좀 기다리기 힘들어서 제가 취소 물량 샀잖아요. 지금 생각하니까 3, 4개월이면 즉출이네요, 즉출. 이렇게 이제 차 팔 때는 뭐 놓친 게 없나 잘 봐야 되는데 제가 거치대 뺐고 유선 마이크 뺐고 야 여기 저 비닐이 아직도 있네요. 역시 비닐이 1년 지나도 안 뜨는 게 있어요. 이게 여기 왜 있냐면은 제가 보통 여기 마이크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해가 뭐 아주 정면에 있어도 이걸 안 내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몰랐죠. 물기만 대충 좀 닦고 이제 가야죠. 세차 한번 더운 거. 저한테는 걸레 빠는 게 더 이렇게 앞니 이렇게 더러워. 닦았는데 아우 더워. 자 이제 평가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 제가 그 지정한 장소 있잖아요. 거기가 지금 자리가 없네. 딴 데 전화해서 옮겨야 되나? 여기서 찍을까? 여기 제가 가끔 촬영을 하긴 하는 곳인데 여기서 찍을까?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또 여름에는 이게 매미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매미소리 없는 곳도 잘 골라야 되는데 지금 매미소리 안 나는 곳이 없어요. 이거는 받으시고요, 언니. 예. 네.
환상 기자님이라고 해서 예. 내가 봤던 유튜브에 그분이구나. 끝. 네. 2열에서 고생했다. 2열 안 불편하냐? 괜찮아요. 괜찮다고? 네. 이게 괜찮을 리가. 괜찮다고?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나쁜 거 못하진 않아요. 아. 예. 그러니까 급에 대비해서 기대보다 괜찮다고? 예. 아. 뭐 그럴 수 있지. 얘랑 파나메라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. 야 어저께 파나메라 타고 오늘 셀토스 타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. 예, 박해야지. 박한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. 통신빔 치고는 야, 적어도 1년에선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느낌이 차체도 차체지만 시트가 푹신푹신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. 약간 푹신하지. 예. 이거 하체가 푹신하잖아. 게다가 약간 푹신하지. 예, 시트도 푹신푹신하니까 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펠리세이드는 언제 나오는데? 펠리세이드요? 아예 그냥 김치 담가놓고 푹 뚜껑 안 열듯이 지금 그냥 두고 있습니다. 넌 근데 왜 펠리세이드를 펠리쉐이드라고 해? 그 처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펠리세이드. 혹시 너 그거 세이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세이드. 저도 노홍철 같이 TH 발음이 좀 센 그런 게 있어가지고. 예. 그래. 안타깝구나. 저는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처음 났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. 왜?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.